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주시 앙성면 남한강변에 있는 비내섬 탄산온천에 근접한 전원주택 용지, 작은 계곡에 접한 724평, 매매가 1억 8천만원의 토지를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여기는 충주시 앙성면 영중리 남한강변의 도로입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경기도와 강원도로 연결되고요. 지금 보시는 폭이 아주 넓은 강은 남한강이죠. 영월, 제천, 단양에서 내려온 물이 한강으로 흐릅니다. 하얀 야생오리 몇 마리가 물놀이 하는 게 보여서 다가가 보는 중인데요. 녀석들 살이 엄청 찐 것이 누가 보면 언뜻 거위로 착각할 만한 덩치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가 이 도로에서 100m 앞에 있거든요. 남한강을 뒤로 하고 전원주택지로 가볼까요? 잽싸게 달려 도착했고요. 오늘이 소개 토지 앙성면 영중리 남한강변이 지목 임과 답의 면적 724평입니다. 토지의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바라보는 중이고요. 토지의 모양은 부정형 지형입니다. 토지의 남쪽엔 2차선 도로에 접해 있고요. 토지의 북쪽엔 맑은 물이 개울이 흐르네요. 동쪽 방향인 저쪽에 남한강이 흐르고 있는 거고요. 저는 토지의 동남쪽 끝점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며 촬영 중입니다. 서쪽으로 진행할수록 토지의 가로 너비가 점점 좁아지는데요. 지금은 넓은 폭이 나오는 부분을 보시는 중입니다. 요 그물망 펜스 안쪽이 토지의 너비가 넓은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면적은 대략 400여평 정도 될 듯하네요. 여기까지가 총면적 724평 중에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펜스 바깥쪽 절개지 부분부터는 국어용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소나무가 심겨진 부분부터 토지의 너비가 급격히 좁아지고요. 요 몇 그루 되지 않는 소나무는 매매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남쪽의 도로를 따라 서쪽 방향으로 진행 중이고요. 이 부분부터는 토지의 가로폭이 12m가 되면서 서쪽으로 50m가량 이어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대가 도로보다 약 2m 정도 낮아진 상태로 50여m가 이어지는 겁니다.
저 앞에 버드나무로 보여지는 나무를 지나 약 3m 정도의 지점이 토지의 서쪽 경계일 듯 하고요. 저 위로 주택 한 채가 보이는데요. 요 개울이 상류에 주택 8채가 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가 개울과 도로와의 사이에 끼어 12m의 폭으로 50여 미터 정도 길쭉하게 연결된 겁니다. 이 길쭉한 토지를 농지로 사용할 거라면 그냥 자연 상태로 사용하면 될 테고요. 만약 다른 쓸모있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여기 토지 높이에 맞춰 축대를 쌓아 성토를 해야 할 듯 하네요. 저는 리턴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하며 촬영 중인 거고요. 요 도로가 남한강변 도로와 만나는 조기 150여 미터 앞에 남한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2층 주택을 짓는다면 아무래도 1층에서는 안 보일 것 같고 2층에서는 남한강이 조망될 듯 하죠. 여기는 아까 보셨던 길쭉한 토지의 서쪽 끝지점이고요. 개울물이 어떤가 궁금해서 도로 아래로 내려와 봤습니다. 개울의 폭이 넓은 것이 이 가뭄날에도 유수량이 꽤 많고요. 물도 상당히 깨끗하네요. 보아하니 돌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어쩐지 농사지로서는 부적합할 것 같고요. 개울과 토지를 정비해서 캠핑용 사이트를 설치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상류에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오염원이 있을까 올라가 봤는데 카페 하나와 주택 8채 있더라고요. 다음 영상은 상류에 뭐 있나 살펴본 빠른 영상이고요. 그 영상을 끝으로 물감 영상은 마치면서 브리핑 이어집니다. 충주시 앙성면 남한강변 비내섬 인근 탄산온천 10분 거리 전원주택 용지입니다. 충주시 앙성면 영중리에 위치해 있고요. 용도지역은 보전관리구역입니다. 도로는 2차로에 접해 있고요. 지목은 임야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지형은 동서가 길쭉한 부정형 모양입니다. 면적은 724평이고요. 이용 제한 사항은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면서 홍수 관리 구역입니다. 추천 용도는 전원주택 용지로 추천드리고요. 평당 공시지가는 63,000원, 평당 매매가는 250,000원, 공정 매매가는 180,000,000원입니다. 충주 도심으로부터는 30여 분, 방성 면 소재지로부터는 20여 분 거리에 위치하고요. 남한강으로부터 100여 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2층이라면 동쪽으로 남한강 조망이 가능하고요. 토지의 남쪽으로 2차선에 북쪽으로 맑은 물이 또랑에 100여 미터가 접해 있는 토지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